안녕하세요. 네, 에이지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미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잭입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일까요? 한국에서는 홀에서 주고,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에게, 혹은 또 고마운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고, 또 그 다음 달 화이트데이가 또 있죠.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남자가 다시 한번 좋아하는 여자나 고마운 여자한테 사탕을 주는 뭐 이런 컬처가 있는데, 이집트에는 이집트 친구들 말로 듣기에는 화이트데이는 없다. 발렌타인데이 때 남자든 여자든 서로 고맙고 좋아하는 친구에게 선물을 준다 하더라고요. 저희는 저희 이제 구독자 2만 명이 넘었어요. 막상 가서 쳐보세요. 2만 명 넘어서 저희가 직접 초콜릿을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서 한 사람당 2명씩 저희가 직접 딜리버리를 해드리고 같이 사진 찍고 약간의 인터뷰. 그 추첨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택시 소개해 주시죠. 네, 추첨 방법은 이 동영상 아래 내용 보시면은 저희 YM 엔터테인먼트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. 페이지에 메시지로 이름, 지역, 전화번호, 또 누구한테 받고 싶은지 그거 네 가지를 적어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공약 택시 있을까요? 공약? 그냥 생각지도 못했는데 있습니다. 저는 보컬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네. 저는 초콜릿 전달과 함께 노래를 잭씨는 네. 저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었으면 호응이나 이런 거 해드리겠지만 전혀 받고 싶지 않고 저희가 이제 곧 오픈하는 카페나 아니면은 아트 스페이스 이런 게 있어요. 거기에 음료나 그런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쿠폰이죠? 네. 좋아요. 자, 요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저희도 직접 초콜릿을 만들어서 저희 구독해주신 고맙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죠. 여러분들 그 댓글에 우리 사랑한다고 많이 쓰시는데 저희도 사랑합니다. 그치? 정말 사랑합니다. 맛있어. 그 마음을 담아서 저희 초콜릿 그리고 직접 편지 같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초콜릿 재료를 사러 가봐야겠죠? 그죠? 날라 가시죠. 날라 갑시다! 이제 사우디 마켓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여기서 저희는 구독자분들께 드릴 초콜릿 재료를 직접 살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잭과 미나를 찾아서 한번 가보죠. 여기 있네요. 지금 뭐 초콜릿 재료 좀 찾으셨어요? 제가 지금 비디오 찍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 두 분이 저기 키가 똑같으신데 어떻게 된 거죠? 이제 만들러 갑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초콜릿은 사주세요. 자,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 트렌디 단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한국에서는 헌타운이라고 해요.
아따 완전 힘드네요. 와 정말 힘든데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제 빼빼로 느낌의 초콜릿 만들고 이제 웨하스에 초콜릿 해서 초코웨하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게 좀 진데 좀 잘라야겠죠? 예, 제가 잘 잘라요. 좀 잘라주시죠. 반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. 하는 게 아니고 정성이죠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? 초콜릿 상태에서 자, 이 상태로 리얼 수제 핸드메이드입니다. 핸드메이드. 이야, 이야 어설프다.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이거 굽고 한번 다시 돌려보실래요? 맛있겠는데? 잘 보이시죠? 기대해주세요. 자 이렇게 하나하나에서 저희가 총 360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그림이 진짜 잘 나왔어요. 진짜? 그럼 이거를 구독자분 드리기 전에 MC가 초콜릿 좋아합니다. 한번 드셔보시죠. 아, 리뷰! 알겠습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보고 리얼 리뷰! 저 리뷰 잘한다. 냄새 먼저 맡아볼게요. 초콜릿 멘트나? 요거는 제가 그 콜롬비아 초콜릿이 있어요. 유명한데 콜롬비아 먹어보고 맛있나요? 맛있어. 이거 진짜 제가 생각한 것보다 20배 이상 더 달아요. 아 진짜요? 초콜릿이 일단 저희가 이 초콜릿을 다 만든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요? 나 솔직히 망한 줄 알았거든. 근데 맛있어. 진짜. 성공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좀 빠르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뭔가요? 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 한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.
자매가 한 남자인데 그때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13살 6학년 싫어요 아 진짜 싫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싸웠어요 그렇지 자매끼리요? 진짜로 우리 집 앞에 저희 1층 한거든요 옆에 시큐리티 있는 데가 시큐리티에서 다 봤어 그 정도가 어떻게 됐나요?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었어요 진짜 싫어. 제가 따로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우리 X님이 잘 지내지? 또 뭐 잭씨는 생각한 거 있으세요? 저는 제가 사연될 때 여자친구들한테 잘못했던 게 있고 배드가이시네 운동에서 이런 남자를 쌀싸기라고 하더라고요 쌀싸기 뭔가 한국 느낌 나는데 발발이 뭐 쌀싸기 쌀싸기라고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Be careful. 똥은 이제 났어. 지벨라. 자, 우리 차트. 미라 씨는 또 뭐 에피소드 있어요? 글쎄요. 저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남자친구가 있을 때 정성을 주고 싶지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. 안녕!